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보니까 딜 보니까 100만 아낀다면 무조건 깨요. 이거 저희는 아끼면. 뭐 진짜로 최악의 경우에 20분 동안 딜 아무것도 못하고 도망다니면서 쳐도 잡아요. 보니까 체력이 그렇게 낮은가 얘가? 이거 보니까 어, 너무 낮은 핵압은 낮아요. 네. 사실상 딜은 화염병이 다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웬만해서는 오케이. 가볼까요 그러면? 로스트 화염병이라서. 네, 한 번 더 가시죠. 오케이. 이번에는 화염병 하나만 던져볼까요? 이 페이지 봐야 되니까. 이 페이지까지만 보게 아드로핀이랑 다 쓸게요 이번에 그럼. 네, 아드로핀하고 화염병만 저도 써야 되지 않아요? 저 안 들고 왔는데. 어, 안 들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 세 개만 쓰죠 뭐 일단. 두 번째 화염병은 언제 쓰지? 두 번째 하면 이제 이 페이지 넘어서 또 첫 번째. 똑같아요. 늘 똑같아요. 첫 페이지, 이 페이지 다 똑같아요. 무조건 처음에 화염병 하나 깔고 이제 아드로핀 먹고 화염병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딜 최대한 녹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피해 다니면서 딜하는 거라서. 오케이. 같이. 도망칠 때 이제 무조건 화염병 하나 깔아줘야 돼. 이거 화염병 깔 거라 그랬죠? 먹으러 가자. 뭔 소리야? 레벤님 편도로. 레벤님 오른쪽으로 붙어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붙어. 네, 오른쪽에 허접에 깔 거예요. 내려가면 있지? 여기다가 깔고 으로 끌리면은 어그로 가면 어가지 안 끌렸어요. 어퍼 받고 고머퍼 넣을게요. 화염병 던져요? 한번 던져. 지금 던져. 지금 던져요. 어 뭐야. 조심해 주시고. 얘 왜 어 돌아. 어 그려주면 됩니다. 조심. 아 좀 잘 봤는데. 쉬고 어 이번에는 좀 빨리 아 아니 아직 페어리가 나와야 돼. 페어리 나왔습니다 일단. 페어리 스펙 관리해주세요. 여기 도망치기 좀 어려우니까. 페어리 만약에 그거 아 페어리 아씨 아, 괜찮아요 만약에 못 들어가요? 네네 이거 한참 돌아야 되는데 페어리 맞으면? 그냥 페어리 맞고 전 페어리 맞고 들어갈게요 그냥. 네네 첫 번째 지금 진 나왔어요. 원래 근데 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페어리 때문에. 네 힘드네요 이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거 그리고 솔직히 빠지지 뒤지면 아 그거 뭐야 빠질게요. 이거 면역 없으면 어? 빠져야 돼요. 죽였다. 그렇지. 냠냠이 빠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아니 죽을 것 같은데 그냥 저거 못 그럼 못 빠져요. 저거 지금 못 빠져요. 저 비비고 살았고 냠냠이 최대한 빠져봐요 최대한. 어 뭐야 아, 왔네. 빨리요. 아 이 정도 거리도 되는구나. 예 한 맵 한 10개 정도? 오케이. 여기 이제 활용해서 뒤다시면 돼요. 무력 그게 아 그러면 나 그냥 두 번째 때 빠질 생각하고 그냥 모래 맞아야겠다 그냥. 네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딜이. 네 최대한 더 뒤다시 뒤다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씩 들어가요 저거 회오리 딜? 한 3,400 정도? 나 한 600씩 들어가는데? 아 600? 그러면요 그 포도성 20판에 따면 600 정도? 좀 아프던데? 아마 옛날에 몸이 약해서 좀 아프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워로드는 이제 얘를 도발로 해가지고 회오리 좀 머리 땡겨요. 일부러 그냥 여기. 아 저주 걸렸다. 저주 걸렸는데 이게 첫 번째죠 이게? 첫 번째 예. 첫 번째 쓸 때 좀 빠지시면 돼요. 두 번째 네. 빠져야겠다. 이거. 나 이따 빠져야겠다. 빠져야 돼요? 아 나 타겟 같은데. 그래서 얘가 이동하면은 오히려 회오리를 빠르셔요 저 타겟을 이동하면. 살 것 같은데? 금지된 술법으로 안 올라가요. 오케이. 우리 올라갔어 바로 내려감. 사다리가 무적기라서 이게 금지된 술법이잖아요. 모든 보스를 사다리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게임. 그쵸 사다리. 사다리가 좋아요 그래도. 이제 지진 면역 상태 있으면 불러주세요. 이동. 네 지금 앞발 내쉬는 거. 에고텍 조져야 돼. 근데 도망가는 거 저는 도망가기 좀 그런데 이게. 아 뭐야? 아 괜찮아 아주 괜찮아. 이렇게 빠른가? 그 밑에 한번 걸리면은 밑에 그 지금 그것도 있죠. 흰색 저거 저게 그거요. 다시 걸리는 시간. 오른쪽 아래. 아직 마세요. 아직 그거 아직 안 해요. 디진. 이거. 디진. 포션 7초. 첫 번째 패턴. 그리고 두 번째 패턴 쓸 거예요. 두 번째 패턴 이제 쓸 거예요. 빠지고. 빤스런. 오케이 무적. 갔다. 오케이 이거 지금 갔어요? 아 갔어요? 쳤다. 위로 올라갔어? 쐈어요 신탄. 이게 70%죠? 네 현재 70%요. 아직 가오 안 들었어요. 70% 아니고 패턴... 7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저희 아까 이동할 때 패턴 숙지당대 이동한 다음에 저희가 73%였거든요? 잡았을 때 피가 4%였나? 아, 그거 광폭화 돼서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광폭화 되면 피가 차나요 얘가? 보통 70% 그냥 땅에 들어가요. 땅에 들어가요.
이번에 슈, 제가 깔게요. 기다려. 네. 오른쪽 붙어요. 제가 먼저. 오케이. 먼저 붙고 여기쯤 보면은 올 거예요, 얘가. 예, 올 거거든요, 오케이. 이제. 여기쯤. 오, 보이죠? 그냥 화살이 나온다. 기다려. 여기도 뒤로 가서. 아, 댕댕이 삭제를. 아유, 댕댕아. 안 됐어요, 이거? 아직 안 된 거 같은데, 그래도 잘 했거든. 이거 보면 이제 끝낼 거예요. 오케이, 어디 끝냈어요? 아! 큰 거. 뭐야? 이거 봐봐. 네, 한 장. 당황하지 말고 화염장 던지세요. 던졌어. 아그로피 빨고 던졌어? 오케이. 아, 빨고 던졌어. 오케이. 이제 또 딜 넣어요, 요새 이제 또. 큰거 조심. 바닥에 보이는 거. 어땠다고요? 바닥에 보여요, 이게. 바닥에 보이니까 그거 보면서 피하셔야 돼. 아, 너무 아프다, 근데 바닥 저거. 아, 아, 아. 대현이 원래 몸이 약해서 어쩔 수 없어. 혈도 나왔고요. 혈이. 큰거 나왔어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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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났어요? 네, 다시 오시면 돼요. 여기 페이 이게 남았다. 포션. 바뀐 패턴이 생겨요. 근데 롤 이게 뭐예요?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나오는. 아, 오케이 오케이. 이 패턴이 있어요. 일로 가는 거라. 몸에서 나오는 회오리. 몸에서 나오는 페이. 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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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앞발. 남한 패턴은 비슷한데 요 바뀐 게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롤이고. 찐다. 네, 그 롤 롤 달라진 거 같고. 네, 롤 몸에서 나오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일로 나오는. 거. 돌 조심 조심 아빠. 네, 잘하고 있어요 지금. 돌진. 예, 돌진. 돌진하면 나쁘진 않아요. 왜냐 세월이 갈수록 먹어지니까. 돌진이 제일 쉬운 패턴 같아. 돌진이 좋다. 돌진이 좋다. 예, 돌진이 하기가 좋아요. 돌진 전에 밑에 빨간색 바닥 생겨. 어, 또 디사이 패턴 썼어요 지금. 디사이 패턴. 세월이 빨라져요. 빨리 와요. 세월이 빨라져요. 첫 번째 그걸. 오, 오, 그렇다. 그렇다. 밑에 오케이하고 오케이 해봐.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이게 잠복병이에요. 이게 잠복. 이게 잠복. 여기서 잠복병이 나와. 어디에 이거 죽더라고. 어디 어디 어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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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래. 어, 지금 걸려야 돼. 걸려야 돼. 걸려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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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저 걸려야 돼. 저 됐다. 걸렸어. 걸렸어. 아래 보느라고. 아예 아래 아래 보시네요. 괜찮아요. 요게 보이시면은. 아 저게 아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레미님 실수할 일 없겠지만 그냥 파티원 중에 하나 밟으면 되는 거죠. 아야 죽어요. 나 죽어. 나 죽어요. 아 뭐야? 오케이. 50%. 딜은 딜은 잘 나오죠? 이거 저거 밑에 뭐야? 어 뭐야? 와 딜 좋대네. 이거 보니까 그거예요. 네. 저 나오죠? 저 동그란 거 보여요? 저 동그란 거 보여요? 동그란 거? 오디오 이거 얌얌님 빨리 자를 거면 광폭화 패턴을 얌얌님 말고 나머지 세 명이 연습을 할래요? 얌얌님 말고 세 명이요? 왜?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거 버프 안 빨리 빨리 깨려면 아 일부러 그래서 일부러 광폭화를 만들고 잡는 거예요. 왜냐면 광폭화하면 이동을 안 하거든요 얘가. 그래가지고 끌 내가 더 쉬워져요. 근데 미대는 되게 무력화 시켜야 돼요. 아 얌얌님 빼는 게 아니라 얌얌님이 일부러 죽여가지고 딜이 진짜 센 거 같은데? 지금 저랑 레벨 똑같으시잖아요? 기습의 대가 있지 않나? 기습의 대가 기습의 대가 낮출 게 있어. 사실상 지금 메인드는 화염병이라고 보시면 돼. 화염병이 다한 거 같은데 아드로피노 화염병이? 네, 화염병이랑 아드로피노 다한 네, 거라서 그게 진짜 세네요. 그 3버블 아드로피노 화염병을 세 번 쓰는 거죠 그럼? 아니요 두 번째는 2버블이었어요. 두 번째 왜 버블 차는 속도가 강력하구나. 아, 네 그래도 써요. 자, 왜냐면 저... 허섭이도 늦게 까면 잠깐만요. 아드로핀이 40%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화염병 던지는 타이밍 중에 언제가 제일 중요해요? 무조건 화염병 던지는 타이밍은 무조건 그 허섭이 깔고 나서 바로 어그로 끌리면. 아 그니까요 제가 그니까 만약에 1, 2, 3패 중에 어떤 때가 제일 많이 꼬여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분노를 최후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어차피 화염병이 메인 딜이면 저 변신함 20% 추 딜 있거든요. 어, 그 분노 킵해놨다가 변신 화염병 던지면 다 세잖아요. 그 꼬일 때가 언제 꼬이냐면은 네. 보스가 그 도발 허셔바한테 어그로 안 끌렸을 때. 그때 잡기 아, 때. 그때는 무조건 못 깼나 거의 못 깼나 보시면 돼요. 사실상. 아, 허셔바가 4개 그러니까 4개 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우리 허셔바 4개 아니에요? 아 4개인데 허셔비가 하나 꼬이면은 한 개 꼬이면 나 그러면 좀 괜찮은데 두 개 꼬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좀 위험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총 3번에 허셔비를 꽂아야 되거든요. 1페이지 때 한번 네. 하고 2페이지 또 한번 하고 3페이지 한번 하고
하나 형태는 3패에서 또 생기는 패턴이 있어요? 아니요, 3패는 똑같아요. 와, 근데 이거, 와, 진짜. 네. 와, 트라이 엄청 편하게. 염장님, 듣고 있죠? 예. 네. 아니, 왜 말을 안 해요? 아, 저 알아듣고 있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2페이지까지 한 번 더 가보죠. 이번에도 8페이지까지. 아. 아, 나 가오 정도 깰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빡치해도 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어, 지금 빡치하면 깨요. 제가 볼 때 이거 빡치하면 깨요. 그러면은, 빡치해요. 제가 이거 각은 잘 보거든요? 지금 빡치하면 깨요. 지금 빡치하죠. 빡치가서 깨죠, 이번에. 그러면 이번에 음식 다 부팽하시고. 저 빡가 들고. 배틀 아이템 제. 음식 다 빨고, 아드로핀, 정각. 이거 정각하죠? 이거 고급 회복력이 약간 불안하고. 저 비스테카, 저 육랭 빨게요. 예, 그거 좋아요. 무공 올려준 거, 그거 좋아요. 이거 특땜 올려주는 요리가 제일 좋죠. 화염병이면. 어, 저는. 무공. 블러드는 무공 요리 많이 먹어요. 네. 무공 요리? 오르드나 바드는 그 체력 올려주는 거 많이 먹어요. 그 솔직히 가오 너무 많이 산 거 같아. 못해도 3차 안에 깨요, 이거 우리. 예, 충분히 깰 수 있어요. 네, 지금 깨고 많이 보였는데. 나온 것 같다. 저 가오 많이요. 저는 늘 준비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요리 좀 사올게요. 죄송합니다. 하셔야 돼요, 요리. 네. 왜냐면 저분은 늘 많이 사주지는 않기 때문에. 아, 가오 쓸데없이 많이 산 것 같은데? 아, 진짜로? 일단 아니, 변수 방금 50% 보고 이거 가오 들면 깰 것 같은데? 근데 변수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변수가 그 허사비에 어그로가 안 끌릴 때, 이게 첫 번째 변수고. 두 번째 변수가 그 아까 말했던 자포병 있잖아요. 자포병. 아, 자포병. 그 자포병이 얘가 제가 못 볼 때가 있어요. 커버 못 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그게 막 이동하거든요. 가장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어그로 끌려가지고. 그 밟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요, 그 진을 밟아 항상 밟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그 자포병이 나와요. 밟고 있어요. 아, 동그란 거 아까 그거 큰 거 장판 같이 생긴 거 그거. 예, 갱플 그거 밟고 있어야 돼요. 예, 맞아요. 그걸 밟고 있어야 돼요. 안 밟고 있으면 자포병이 두 개 소환되거든요. 걔네 못 죽여요? 죽일 수는 있는데 죽여도 터져요. 터지긴 터져요. 죽여도 크게 터지나 보다 그게. 아, 그 범위는 크지 않아요. 범위는 좀 허라사비 세 개 필요하죠. 아니요, 그거는 한 판에 하나만 써야 돼요. 어차피 하루에 한 판에 하나 정도.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리고 아크로님이 허수아비를 빼고 어차피 허수아비 세 개 한 명은 어차피 세 명만 들으면 되니까. 네, 그냥 그 다른 허수아비 자리 신호탄을 띄고 정가랑 화염병이랑 그 아드로핀 그거 아드로핀 그 세 개. 화염병 한 그 한 게임에 몇 개 쓸 수 있어요? 한 게임에 세 개요. 세 번 세 개. 오케이. 근데 내가 볼 때는 허수아비를 챙기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왜냐면 허수아비 삑락형 걸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제가 허수아비를 챙길게요. 왜냐면 허수아비 네 명 다 챙기고 네 명 다 챙기나요? 왜냐면 허수아비 삑락형 것도 생기기 때문에. 제가 아드로핀을 빼고 그럼 허수아비를 챙길게요. 네, 그거 맞아. 이거 무공 제일 낮은 사람이 근데 이거 챙기는 게 낫긴 하거든요. 아드로핀 그리고 아 빼는 게 낫거든요. 그리고 얌얌이 아까 전에 그 장판 생기는 거 그거 항상 밟아야 되고요. 만약 제가 못 밟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주변 사람한테 어그로 끌려서 가거든요. 그거 좀 피해 주셔야 돼요, 최대한. 아, 그게 다시 가서 밟는 게 아니라 피하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자포병이 날아가면은 그게 붙으나요? 아, 무조건 붙으면 무조건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도주기로 피해 주셔야 돼요. 저 1분만요. 저 화염병 좀 만들게. 아, 막 화염병 만드시는구나. 아니 그거 누가 밟고 있다가 나오면은 잽싸게 들어와서 밟자. 그거 그냥 움직이면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고. 그게 장판이 움직이면? 아니요, 장판은 움직이지 않고요. 장판이 일단 소환되면은 티라는 거죠? 네, 제가 그 장판을 밟고 있을 거예요. 근데 소환 안 되면은 가서 밟으라는 거고. 소환 안 돼 있으면 그냥 사야 되겠다 이거. 나중에 팔지 못해. 선생님. 아니 아까 그러니까 장판 있죠? 그러니까 그거 소환 안 되면은 그러니까 자폭병 소환 안 돼 있으면 밟으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아니요. 나 골드 맞아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근데 보통 제가 밟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레비님이 못 밟고 있는 상황이면은 아무도 안 밟고 있는 상황이면 예. 그럼 밟아 주실 수 있으면 밟으면 좋고. 예, 밟아 주실 수 있으면 밟으면 좋고 아니면 다른 분이 밟거나. 예, 그러면 맞아요. 그건 남녀만이 맞아요. 그리고 누가 못 밟아서 소환되면은 튀어야 된다고. 예, 소환되면은 튀시면 되고. 그러면 도망가시면 되고. 왜냐면 저 내가 그거 따라오면 튀어도 돼요. 보여요, 눈에. 밖에서 보고 있으면. 보일 거예요. 오케이. 근데 가급적 얌얌님은 안 맞는 게 좋은 게 그게 엄청 아파 가지고 얌얌님은 한 방에 죽. 아. 가급적 안 맞으면 또 아프구나. 네, 네. 엄청 아 밟고 있는 게 아니고 터지면 아파요. 예, 그 자포병이 터지면. 이게 와서 터지면 아픈데. 이게 근데 원래 필요한 만큼 조금씩 살라 그랬는데 저 때문에 나머지 세 분 기다리잖아요. 이 파티는 이제 처음 같이 해보는 거라서
걱정 마세요. 아니, 어차피 제가 웬만하면 바꿀 거 있을게요. 그거 제가 그것 때문에 무적 무적 실패 그거 산 거라서. 아니 님들아, 웬만하면 바꿀 거 있을게요. 님들아, 뭐 알아요? 아니 뭐 여기 가봤어요? 가봤어요 여기? 여기 실전 중에 가는 사람 많이 없을 텐데 진짜. 아니 이렇게 아는 척해요. 맞는 말 하는데. 이렇게 아는 척하세요. 뭐 가본 사람들처럼 그러네. 여기 랭커들 언제 천등 때까지 나왔지? 타이타루스? 응? 어디 랭커예요? 말레이시아 랭커예요? 응? 어디 부산 랭커야? 어디 랭커인데? 아 근데 많이 어렵진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 거의 그 이거를 첫판만 숙지하면 진짜, 진짜 쉬워요.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 위에... 이거 공략을 알면 엄청 쉽네. 네, 공략만 하면 되게 쉬워요. 네, 공략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 즉사기 패턴 쓴 다음에 보통 얘가 세 번 스킬 쓴 다음에 빠진 그 뭐야 즉사기를 쓰는데 얘가 어떤 사람한테 어그로 끌려가지고 얘가 이동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을 계속 왔다 갔다 할 때 그러면 얘가 세 번은 안 쓰고 두 번만에 쓸 때가 있어요 즉사기를. 그래가지고 스탯은 하나 붙여놓는 게 좋아요. 항상 1스택은 쌓아놓는 게 좋고 스탯 유지하는 게 관건이고 또 두 번째는 몇 스택 때 그게 하면. 정확히 몇 스택 몇 스택 때 그게 무적이 되지? 3스택이요 3스택 쌓이면서 무적이 돼. 그리고 무적된 다음에 3초 정도 더 무적이 더 돼요. 그래서 상당히 여유가 있는 상태 있습니다. 네, 이거 한정은 되게 많고 3초 정도 더 여유가 있어요. 3초 3초. 그래서 보통 무적 회피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거 무적을 못 받았다 그러면 그 3초 동안 그 무적 회피로 피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워로드가 그때 편한 게 워로드는 5초라서 그 기술이 그 워로드가 그걸로 많이 피하게 돼요. 무적 회피 많이 가던데 타이탈스 하는 사람들. 네 맞아요. 워로드는... 그 무적 회피가 좋아요. 워로드를 특히 좋아해요. 5초라서 워로드는 5초 쿨이라. 네, 코리 5초라서 5초마다 무적 쓰니까. 네 맞아요, 5초마다 무적 써요. 그래서 그분이 같이 가길 바랬는데 그분은 488이에요 아 그러면 좀 490이면 490만 좀 찍어달라 그랬어요. 490만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얌얌님이 하드캐리 해줄 수 있어요. 어차피 그때 490쯤 되면은 제가 500 찍을 거니까 방금 이제 여기서 저, 수학에서 먹을 거고. 아니 저도 아직 499인데 여기서 200을 찍는다. 귀걸이 전설이나 반지 전설 하나 먹을 거고. 네비님 499에요? 네 저 499에요 아직. 500달이 금방 될 것 같은데? 저 지금 타이탈로스 지금 한 80마리 잡았는데 아직도 아직 못 먹어가지고. 80마리 잡았다고요? 네 80마리 정도 잡았어요 지금. 타이탈로스요? 네. 네비님 그 근데 이 파티 솔직히 잡으면 네 다른 사람 먹는 거 보고 멘탈 터지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 그러면 저 이제 좀 악세 선생님이 악세 많이 드셨네. 아니요 아, 저는 솔직히 레비님은 없어지는 거 싫으니까 레비님 멘탈 단단히 잡아요. 아니 레비님은 멘탈 안 나갔어요 그때도. 아 그때는 선생님과 체력이 높아가지고 멘탈이 안 나갔어요. 맞아 맞아. 이번엔 높았을 것 같아가지고 저보다 이거는 멘탈 좀 잘하는 줄 알았어. 그때도 레비님은 멀쩡했어요. 제가 지금 갈기가 좀 돼서 갈기가 벌써 110개 있거든요. 갈기 멘탈 좋으세요. 갈기 멘탈 그거 많이 안 돈 것처럼 보이려면 갈기 부셔버려요 그냥. 아 네 그 나중에 이제 필요한 것만 놔두고 나머지 다 버리려고요. 네 오케이 오케이. 준비 되셨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바로 이번에 진짜 빡빡트 가죠 그러면. 오케이 잠깐만요. 가자마자 누가 쓰... 오케이. 첫 번째는 제가 쓸 거고요. 두 번째는 알아서 정하시면 돼요. 두 번째 제가 쓸게요. 오케이 세 번째 그럼 아니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 골다 그게 처음에 제가 할까요? 알부님이 까시죠. 아니요 아니요 1,3,4번으로 할까요? 처음에 실수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초호행이라 아니요 처음에는 제가 쓰는 게 좋은 게 왜냐면은 제가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제가 이제 그 뭐지? 그 자포병 생기는 거 제가 그걸 신경을 써야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허섭이 깔 여유가 없어요. 4123으로 가죠 그러면 4123으로 그것 때문에 첫 번째는 제가 까는 게 편해. 4123 그럼 제가 예비할게요 허수아비. 네네 네 오케이 오케이 분위기 사이즈 좀 제가 깔게요. 갑니다. 네 갑니다. 네. 4123 바로 고핑하시고 첫 번째 들어가는 거 비스테카 먹을게요. 네 아 왠지 얌전님 근데 얌전님 이제 탭먹어 같아서 좀 불안하다. 아이 탭 먹으면 좋죠. 왜 불안해요 먹으면 좋은 거지. 난 엄청 축하해 줄 건데 나는. 아니 태몽 같은 모르죠. 아까 저 축하해달라 했는데 축하 안 해줬잖아요 선태님. 언제요? 아 오른쪽. 아까요. 그때는 제일 좋은데. 그때는 그 축하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아 뭐? 그때 지금은 해드릴 수 있어요. 지금 먹으면. 지금 먹으면 해드릴. 오케이. 지금 먹어야겠다 그럼. 오케이 오케이. 수학 다 썼죠? 예? 지금 뺑이죠? 수학 다 썼죠? 네 저희는 모르죠. 아, 어디 갈지 같이 가요. 오케이. 저희는 아침에 다 썼어요. 레빈이 먼저. 네 저희 먼저. 아침에 가서.
네, 같이 가. 여린부터. 여기 2시에 나오면은 이 왼쪽 아래 이쪽 네. 구석에 이쪽으로 좀 알아서 보고 나서 밖으로 나가요. 아직 안 걸렸어요. 지금 걸렸다. 걸렸어요. 안으로 한 병. 어 뭐야? 아니 나 모르고 죄송해요. 나 모르고 허수아비 깔았어. 아, 괜찮아요. 제가 깔게요. 하나 여유가 있어야지. 제가 두 번째 깔게요. 네. 어차피 가면 깔아야 되니까 지금은 딜만 신경 쓰면 돼요. 지금 2번인 줄 알았네. 여기 뒤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자, 풀딜 다 박았다, 근데. 뒤에 혈이 나왔어요. 얌얌이 조심하세요. 오케이. 스택할로 해주세요, 스택할로. 이거 다 지금 비슷해? 아마 이제 쓸 거 쓸 거예요. 네. 스타일패턴 쓸 거예요. 다음에. 혈이 멀다. 이 스타일패턴 씁니다. 지진, 이제 혈이 빨라져요. 빨리 와요. 혈이 빨라질 거예요. 하나씩 붙여요. 혈이 관리 잘해야 돼요. 첫 번째, 둘째. 그래서 혈이 어떻게 두 개 뭉쳐 다닐 때는 스택 안 터져도 돼요. 어 맞나 이거? 아 맞겠네. 두 번째. 세 번째요 이거. 스택 관리 한 번만. 지금. 어 빨리. 됐어요. 두 개가 뭉쳐 있을 때는. 아 나 스택이 꺼져가지고. 네. 나이스. 두 개 같이 받으면 두 배로 쌓이네요. 예. 그래서 내가 편해요. 네. 이거 하나 더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실드 쳐. 어. 실드 쳐드릴까요? 이거 회오리 씹어도 되죠? 어 네, 아프다 회오리도. 아직 10초 몇 명 있어요? 아직 17초 남았어요. 지진 이게 초강 재미가 들어오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보통 조심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냥 초창으로 버티시거나. 고개 좀 그만 돌릴래? 지진 사실 가장 좋은 건 어디갔어? 백스텝 했나? 찍기 오케이. 오 씨. 아니 날 이렇게 좋아해. 원래 제일 긴 사람이잖아요. 제일 긴 사람이잖아요. 또 디사이 패턴 나왔어요. 아시죠? 회오리 올라와요. 오, 아 뭉쳐있어요. 아직 뭉쳐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첫 번째 브레스. 두 번째 돌지. 두 번째. 지금 1스택 한번 받아두고. 또 멀리 갔으면 받아두는 게 좋아요. 나온다. 받을 준비. 나왔어. 지금 받아요.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잘하네 여기. 괜찮아요. 두 하나씩 빨자 지금. 오케이. 지금 다시 붙어야 돼요. 아프다. 아파. 빨아야겠어. 마스크 한번 쳐드릴게요. 다시 또 길하시면 돼요, 이제 다시 또. 다시 뒤로 붙어서. 뒤로. 다 붙였어요, 지금. 네. 실드 다 3초. 괜찮다, 나이스. 어, 하나. 스모탐. 아래로 위치 좋아. 어, 좋다. 이번에 제가 할게요. 오케이. 저 허섭이 없어요? 네, 제가 세 번째 할게요. 미안합니다. 제가 세 번째 할게요. 모르고 허섭이를 막아가지고. 괜찮아요. 번호를 해달라고. 나 사과나무 신고 있었어. 그 막 앞에서 존나 타이타로스 존나 발광 떠는데. 이거 붙어서 가속도님 뒤로. 집중. 이렇게. 여기다 빨고. 자, 아이고 걸렸다. 어디고요? 오른쪽 걸고. 아동병. 하얀병 던져주고. 던졌어요? 네, 빡딜. 어, 잡으면 나왔어요. 이제 제가 이제 보러 갈게요. 큰 거. 어, 뭐야? 피하고. 밑에 잠깐 보여요. 아, 그렇죠. 아, 다시요. 제가 밟고 싶으면 돼요. 안 맞고 있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계속. 오케이. 나오면 알려줄 거예요. 나오면 아까 한번 나왔었죠, 그거. 터지는 거. 한번 나왔었어요. 화염병 내면 이제. 사라졌으니까 빡세 다시. 예. 엉덩이 있을게요. 피하면 되죠. 몸에서 나오는 거 아니면 이렇게 엉덩이 들어가면. 어, 세월 나왔습니다. 세월 나왔고. 나왔고. 어, 다파고 나왔어요. 조심하세요. 왼쪽으로 돌릴게요, 고개. 그냥 빼세요. 살짝. 이게 몸롤. 몸에서 나오는 거. 뭐야? 롤이 몸에서 나와. 아, 이게 연속으로 맞는구나.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손이 있을게요. 이걸로 해도 광폭 아니죠? 광폭 아직 안 해요. 무조건. 어, 뭐야? 즉답했던 때. 미스텍이다. 두 번째 일 거예요, 아마. 돌째. 일단 스택 1스택 쌓아요. 2주 정도는. 아, 저, 아, 나 맞았다. 저 죽었어요. 죄송합니다. 고고고고고. 아니야. 안 죽었다, 나 이거. 3초 정도 됐죠. 안 죽어. 딜려. 오케이. 아, 진짜 넉넉하다, 이거 판정. 뒤로. 네. 뒤로 와서 버프. 4분이라도 소환했어요. 저 보러 갈게요, 이제. 잠깐 나왔어요. 어, 4분 조심. 양념이 좀 나왔어요. 어, 뭐야, 잡은 거. 조심. 나왔네. 잡으면 잡아야 돼요? 네, 아니요. 아, 잡히면 돼요. 터트리면 돼요. 유닛 터트리면 돼요. 아, 오케이. 따라오면 도망가. 어, 하고 붙여야 돼요. 어, 저 기상기 빠졌어요. 네, 이 근처가 봐, 나오시고. 브레스? 아래. 어, 사라졌고. 돌진. 오케이, 나이스. 돌진은 좋아요. 돌진이 쿨 패턴이네. 돌진이 제일 좋아. 모래가
모래 맞으면 아, 어, 따로 가져가지고 모래 한꺼번에 중첩 두 개 쌓이니까 조심해요. 일중첩이면 그냥 맞지 마세요. 어, 하품도 나왔어요. 쌓기 전에 쌓기 전에 스페이스바 회피기 쓰면 아, 지금 그거 안 돼요 그거. 아 오케이. 뭐 따라요? 소형은 보통 잡을 때 많이 죽는다. 빨라진다 빨라진다. 첫 번째 브레스? 첫 번째 브레스? 지금 이거 두 번째? 아 이거 저 멀리 뛸게요. 이거 두 번째인데 일단 멀리 뛰어. 지금 멀리 뛰어. 왼쪽으로 뛰어. 왼쪽으로 지금 세 번째 아니야? 세 번째? 지금 세 번째? 아 나 걸렸다. 좋댔다. 아 이거 죽을 것 같은데? 나 죽을 아, 것 같은데? 죽었다 이거. 아 죽었다. 최대한 도망가봐. 해보자 일단. 최대한 도망가봐. 어? 아! 와! 이거 광폭 타요. 아 네. 광폭 살짝. 아니 괜찮아요. 최대한 이제 무조건 피면 돼요. 아니 이거 걸려가지고. 큰거 세번 찍기. 바닥 조심. 큰거 이거 조심하시고. 아 모래 그거 걸려가지고. 모래야 롤. 몸롤 나오고. 참은 했는데 조심한데. 이거 피 좀만 더 빼면 넘어가지 않나요? 그치? 네, 피 빼면 무조건 무력화 시켜야 돼. 무력화 안 시키면 안 돼요. 무력화 안 시키면 아, 얘가 파열이가 없이 직사기를 쓰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 준다고 보죠. 쿵따 3번 나오고 피하고. 오케이. 얘 못 눕히면 무조건 다 죽어요. 오케이. 부진. 브레스. 버섯과 있으니까 무력하면 될 것 같긴 한데. 큰거. 나 짜고. 어디야? 어차피 저 있으니까. 학생에 넣고 있을까? 조심. 난 맞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피가 난 거야? 저기 얘. 공에서 나온 페어리야. 도트디. 얘 도트디. 이렇게 세, 어. 정량 하나. 이렇게 센가? 무력화 되나? 이거, 요거 다음부터 무력화 쌓는 거예요? 그 전에 안 넘어져서요. 어, 썼다. 됐다. 어, 오케이. 얘 뒤에 드레시면 돼요, 잠시. 어, 개 아프네, 이것도. 여기 돌지. 나이스. 형님 잡아 몇 개 남았어요? 패턴 안 보여요? 불러주세요. 예, 어 뭐야? 어. 찍는 거 나 두 개. 아 오케이. 아, 큰 거 아니야? 큰 거 앞에 조심. 이제 하나 남았네요. 이제 빵 개. 아 존나 빨리 싸워 미친. 어 좋됐다. 아니 건강 있어요 지금 이제?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이제. 에반데 이거 괜찮아. 1번 남아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네네. 오케이. 그러면은 어 큰거 찍겠다. 조심. 아 밑에 바닥 보면서 바닥 보면서 오케이 최대한 일단 샷건 딜하기가 힘드네. 4번 나왔어요. 바닥 나왔어요. 잠깐 나왔어요 지금. 뭐, 좀 나왔어요. 하나 오른쪽 올 것 같아요. 올게요. 괜찮아요 레빈이? 네 괜찮아. 큰거 피하고 한 번 더. 아 나 정가 하나. 저 정가 두 개 남았어요. 어렵다 이거. 이제 직사 패턴. 이제 아 저 모래 젖은데? 이거 저 죽죠? 첫 번째. 아니 그럼 아니, 안 죽어. 빠지시면 돼. 네, 지금 빠질게요. 이게 두 번째죠? 이제 몸으로 어, 롤인데? 파란 타면 안 죽어요. 이게 받아야 돼. 받아. 형님 뭐해 받아. 탔어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오케이, 지금 오케이, 한번 못 보고 있어요. 지금 맞아? 충분해. 어! 충분해. 풀려도 3초. 다시 내려오시면 돼요. 다시 내려오세요 오케이. 이제. 아, 올라가 있으면 아예 안 맞는 거예요? 사다리 차이 얘기 아니에요? 한 번 더? 갑니다. 아냐님. 어, 나 죽을 것 같아. 죽어도 괜찮아요. 어, 갔다 와. 패턴 좀 좋았다. 어, 죽을 것 같아. 힐 너무 고맙습니다. 힐 남는다. 오케이. 어, 버블 근데 저기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사다리니까 제 뒤를 따라오세요. 괜찮아요. 이거 왼쪽 아래로 붙어서 가면 되죠, 저 위치. 네, 아 오른쪽 위로 붙어도 돼요. 어차피 한 번에 죽이는 거야. 오른쪽 위로 붙으면 돼요. 오른쪽 위로 가서 저기 버블 없으니까 버블 없이 그냥 길로 그냥. 아드로핑이랑 화염병. 하나씩 남았죠, 하나씩. 예, 그 얌얌이 다시 도핑 다시. 아, 도핑 다시. 네. 도핑 다시 하고. 한 번만 살짝 기다려주세요. 네, 아 같이 올라가. 기다리고. 같이 가면. 아 지금 올라가면 안 돼요? 아니야, 올라가. 같이 올라, 같이. 근데 거기 바로 앞에 있으면 얼굴 안 걸릴 거야, 안 움직여. 바로 앞에 있으면 얼굴 안 걸릴 거야. 가만히 있을게요. 올라오시고. 오른쪽 벽으로 붙여. 조금만 집중하면 깨요. 이거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깨긴 것 같아요. 이게 가고 30초밖에 안 남았다고요? 제 뒤로. 30퍼. 아 30퍼. 이쪽에 깔아. 지금 깔았어요. 걸렸다. 걸렸고. 오케이 딜. 버프. 이제 화염병 한 번만 주시고. 어 뭐야? 범 들어왔고. 나이스. 딜. 밟고 있어요. 오 지금 움직여 막혀. 그냥 딜. 나이스 50만. 저 보호막 돼요? 어 깼다. 아 됐어요. 제가 이제 여기 보고 있어야 돼가지고. 네네네. 이제 끝났어. 바닥. 큰거. 세 번. 세 번. 나이스.
이렇게 잡혀있고 아까 내려져 있는 거 돌진인가? 아 찍기? 아, 괜찮아 찍기 좋다 아깝다 아 랩이 랩이 좋았다 계속 뒤에 나 잡으면 토리 어,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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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뻔 오! 궁 아니었으면 궁 아니었으면 좋다 뻔 나이스 찍고 돌진이다 나이스 나이스 나왔어요 일단 회오리 나왔어요 회오리 좀 멀어요 조심 아니면 여기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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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돼요. 사다리. 예, 이건 지금 중 여기서는 어차피 상관 없어요. 내려가면 되니까. 네네. 사다리로 내려가면 돼요. 저가요. 돌진. 맞으면 드려야 돼요. 포션 없으면은 최대한 맞지 마요. 저것도. 네. 두 번째요. 지금. 나 저것도 안 맞아야겠다. 세 번째요. 내려갈 준비. 이거 아니면 내려갈 준비. 지금 급하게 걸려야 돼요. 안 되면은 나 걸렸어. 안 되는 사람 내려가시고. 오케이. 아, 이 위치가 제일 좋네. 올라오세요. 큰거 피하시고. 세 번 찍게요. 바닥 조심. 오케이. 이렇게 피하고. 어, 맞으면 죽어나. 롤. 그냥 엉덩이 맞아. 그냥 막고 무적으로 옆에 사다리 있으니까 그냥 드려요. 예, 그래도 되고요. 아, 나 근데 포션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약간 부담스러운데. 한 번 더 주세요. 한번 최대한 안 맞으면서 해도 돼요. 그거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로. 그래도 돼요? 콩닥. 이것만 안 맞으면 콩닥만 안 맞으면 돼. 롤이야 롤. 롤 엉덩이 뒤에 엉덩이 뒤에. 어 뒤에 온다. 롤 하나 온다. 야 엉덩이 뒤에 뒤에 하면 돼. 엉덩이 뒤에. 저 정가 하나 빨게 혹시 몰라서. 뒤로 뒤로. 괜찮아 무적됐어요 괜찮아요. 아직 무적. 콩콩다 한번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없는 거잖아요. 안 보여 이제 아니 얘 몸에 가려져서 안 보여 잘. 손에 어 나 이것도 너무 아파. 그냥 일로. 일 받고. 그냥 일받아요 혼자 뒷살 펴서 쓸 거예요 손에 빠주면 이제 빠주면 큰거 죽었다 어 다음에 뒷살 펴서 쓸 거예요 네 내려가요 선택 내려가요 빨리 내려가요 자 내려가세요 여기라서 깬 거 같은데 이번 판 아 지금 한 10% 남은 거 같아요 네 한 그쯤 남았어 이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니까 한번 끌어오죠 네 이제 원래로 돌아갔을 거예요 이거 더 이상 이동 안 하죠 신호탄 쓸게요 그냥 네 이동 안 해요 그냥 바람 앞에 오케이 깼죠 다시 또 기대주시고 나이스! 어 되게 빠르네? 나이스! 나이스! 얘 사실상 화염병이 그냥 메인드로 오고 싶어 화염병 아 미안합니다 제 두 번 추가가지고 회복량만 되게 깨는 애라서 트라이트 죽을 수도 있죠 잘하셨는데 어? 반지 나왔다 뭐지? 어? 어? 축하드립니다 아. 반지 나왔는데? 축하 연마 좀 잠깐만 내가 매점 맞을 어 되게 많이 남네 이게? 아 내가 지금 1연만 있다. 1연만 이상. 나가야겠다. 1연만 이상이다. 고생하셨습니다. 나이스. 이거 나이스. 다음 주쯤에 허수아비 공략 패치 되겠네요. 아씨. 왜? 노연마. 아, 개빡치는데? 노연마면 몇이에요? 510이야, 510. 510도 좋은데? 영웅이요? 네, 영웅이요. 저는 근데 지금 1연만 끼고 있어가지고. 아. 아 일단, 아, 패치넘인데. 처음 뭐. 네, 양현이 되게 잘하셨어요. 원래 이거 대원이 힘들긴 힘들어요. 왜냐면은. 아니, 왜 이렇게 겹쳤어요? 아, 잘하셨는데. 아, 나 현재 괜히 했잖아. 원래 있던 돈으로 재는 파티인데. 아, 잠깐만요. 근데 그거 아세요? 청대이 지금 아직 정가한 100개 정도 남았거든요. 정가 너무 많이 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93개 왜 샀지, 이거? 아니, 여기서 파티가 야쿠를 하고 있네. 아, 잠깐만. 아니 타이탄수 지금 아니 이거 타이탄수 되게 아니 사람들이 아니 겁나게 쫄게했어 막 아니 근데 솔직히 바드 힙오프 없었으면 좀 위험하긴 했어요 나를 왜 이렇게 다수 평가해 근데 이게 빨리 깰수록 진짜 돈 적게 들어요 네 빨리 깨면 깰수록 나중에 화염병들이 필요 없어져가지고 오, 야, 이거 근데 야, 이거 보니까 그거 대원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 네임들 대현이 좀 어렵긴 어려워요. 대현은 보니까 대현은 4티어부터 안 어려운 거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맞아 그럼 수학하시죠 두 분. 오케이. 근데 이거 내가 볼 때 약간 좀 이거 패턴만 잘 외우면은 되게 쉬워요 얘는 패턴만. 랩이 애지간히 잘하는데. 아니 이게 허수아비랑 그 아드로핀 화염병이 아니 엄청 그때 딜을 다 박히는 거 같은데. 저 근데 죄송한데 저희 레이드 한 2분 정도만 쉬어도 될까요? 제가 방송이 에, 중간에 아. 끊어가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아 네 아 예 네. 죄송합니다 담탐 오케이 담탐 아 담탐은 아니고
아니 똥탄 오케이 나 이제 맞아 가네? 이거 가네? 모았다 가면 되지 생일캣 또? 다시 또 들어주시고 나이스 나이스! 오 되게 빠르네? 나이스! 그랬잖아요 나이스! 얘 사실상 화염병이 그냥 메인드라고 싶어 화염병 아 미안합니다 제 두 번 추가가지고 해봉량만 두개 깨는 애라서 트라이트 죽을 수도 있죠 잘하셨는데 오! 반지 나왔다 뭐지? 어?